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아, 여러분 2023년도 어느덧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실까요? 흔히들 우리의 마음가짐을 작심삼일로 표현하곤 하는데 꾸준히 못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3일마다 새롭게 결심을 한다면 연말이 됐을 때는 꽤 괜찮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불개미 주식학원이 이번 주부터 새로운 쌤들 그리고 새로운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은 바로 주식 천하장사 쌤이십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 올 한 해도 눌림목과 절친이 되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1교시 바로 주식 천하장사 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1교시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네. 올 한 해 또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네. 먼저 인사 한번 밝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앞서 원래 9월을 외쳤는데 9월을 안 외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한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은 내 친구.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여러분들 시즌 1이 사실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시즌 2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저 영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그 눌림목 내 친구 시즌 2가 첫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저의 눌림목 내 친구 시즌2의 첫 방송을 축하해 주듯이 네.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를 시작하기 앞서 네. 여러분들에게 시즌1보다 조금 더 눌림목과 친해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시즌2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시즌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눌림목 내 친구 시즌1이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네. 시즌2로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만큼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물론 사실 약간 검색기 부분이 있어요. 네. 검색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새해가 또 밝았잖아요. 그쵸?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검색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도 당연히 말씀드렸고 이번 시즌2는 그냥 간단하게 검색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즌1에서보다는 눌림목과 조금 더 아까 유진 학생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절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즌2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검색기도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21선, 61선 네 가지 검색기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었는데 그쵸. 다 바뀐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직관적으로 눌림목 매매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검색기에 대한 이름들을 뭐 눌림목 20, 눌림목 60, 그다음에 뭐 눌림목 기준선, 뭐 눌림목 구름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들을 좀 바꾸면서 네. 새롭게 좀 출발하려고 또 이름들도 네. 한번 바꿔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2023년도 새롭게 바뀐 눌림목은 내 친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진단부터 천하장사 쌤에게 듣고 싶은 게 굉장히 네. 날카롭게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이 상승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할 텐데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가지고 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시장을 좀 냉정하게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구름대 부분 있죠. 이 구름대 마지막 부분. 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자, 요 구간에서 이 구간을 지지하고 만일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주가가 조금 더 위쪽으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데 요 구간을 이탈한다면 앞전에 있는 전저점을 한 번쯤 테스트하러 가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작년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좀 상당히 빠지면서 전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하려고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어쨌든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네. 지금은 뭔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헤드앤 숄더 혹시 유진 학생 역헤드앤 숄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헤드앤 숄더가 거꾸로 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전형적으로 헤드앤 숄더는 이제 고점에서 나타나는 패턴이고 역헤드앤 숄더는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네. 지금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본적으로 역헤드앤 숄더라는 건 지금 왼쪽 어깨와 머리와 머리는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죠. 네. 요 부분에서 만일에 이 저점을 이탈했으면은 이 헤드앤 숄더 부분이 패턴이 망가졌을 텐데 다행히 이탈이 안 나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올라갈 일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저번 주에 발표된 뭐 고용 지표에서 어느 정도 나왔지만 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소는 지금 대부분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뭐 유가나 뭐 원자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꺾이고 있어요. 근데 꺾이지 않은 부분이 바로 임금이거든요. 네. 임금 부분이 꺾이지 않았는데 저번에 발표된 이제 뭐 고용 보고서나 임금 상승률에서 임금 상승률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제가 아마 유진 학생에게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올해 시장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뭐 횡보의 장, 그다음에 뭐 박스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올해를 회복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회복? 네, 회복.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 하락하는 거를 올해는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회복의 장이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단어가 그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 회복하는 시장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올해 장은 여러분들 상승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락장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복의 장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매진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로가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회복의 장이 기대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천하장사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저희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수업도 진행될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가 첫 방송된 날이기 때문에 선물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천하선 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눌림목 내 친구 시즌 2 첫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네. 조금 더 제가 신중하게 더 신중을 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눌림목 20이라는 검색기를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눌림목 20이 네. 검색기 이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금 네.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제가 나눠 드렸지만 좀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은 네. 눌림목 20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21선 눌림목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직관적으로 아 눌림목 20 검색기는 아 21선의 기준에 의해서 눌림목이 형성된 종목이 나오는구나라고 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영상으로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설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즌2 첫 방송이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바로 눌림목 20,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되는 21선 검색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21선 검색기를 다운받으셨던 여러분들도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검색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 종목이 21선에 포착되는 종목이 검색되는 눌림목 20,
이 검색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는 7942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에 45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 이쪽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저희가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눌림목을 눌림목 내 친구 이제 출발하기 앞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건가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차트를 먼저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어쨌든 오늘 시장이 강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시장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패턴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되고 있는데 이 패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 있는 고점들을 돌파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요게 돌파를 했을 때 비로소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됐다고 보여지고 네네. 이게 완성이 되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12일 날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번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이었는데 12월 달에 예상치가 6.5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만 부합이 되더라도 시장은 위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눌림목 이제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눌림목에 대해서 좀 눌림목 매매는 사실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눌림목 매매는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도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사람들이 눌림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눌림목 매매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매매의 조건들도 제시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눌림목 매매에 필요한 그런 검색기들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눌림목 매매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따라가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뭐 눌림목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주가는 항상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갈 때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 원칙만 여러분들이 지키셔도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큰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매일매일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나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다 보면 딱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눈에 확연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 이제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만 손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유진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조금 지키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패턴에 대해서, 그러니까 눌림목을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눌림목 매매를 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얘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얘기를 기울여서 듣고 그거를 실천한다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눌림목 매매라는 거는 상승이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눌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주가는 확실히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사실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주가는 어쨌든 올라가면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잘못 매매를 하면은 하락이 크기 때문에 하락으로 나와서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좀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종목을 보면서 수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IG 비전이라는 종목이에요. IG 비전. 네. 자, IG 비전이라는 종목인데 이 눌림목 예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에 있어서 유진 학생한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 조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는 차트를 길게 봤을 때 네. 주가가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위치해야 된다. 이게 가장 그쵸. 큰 조건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주가가 추세선을 딱 그어봤을 때 네, 네, 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21선, 60일선, 기준선, 구름대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제 딱 타점에 진입을 해야 합니다라는 라는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 네.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유진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뭐 개인 투자분들도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기면서 이 매매에 좀 접근을 한다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먼저 아까 유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면은 네. 자, 주가가 고점에 있지 않고요. 저점에 있죠. 네. 그러면 조건 1은 이미 통과된 거죠. 조건 1 통과. 네, 조건 1 통과. 그다음에 조건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2는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네. 자,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추세가 극히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최근에 가장 높아 있는 꼭지랑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꼭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제가 네. 추세선을 조금 더 두껍게 해주세요.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색깔도 검은 색깔로. 자, 보시면은 주가를 가장 꼭지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있는 꼭지 부분을 연결하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네네. 돌파를 했어요. 네. 자,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조건이 완성되는 구간이에요. 아, 그러면 예, 조금 확대해서 그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상승 추세 초입에 진입한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까지는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저희가 이제 눌림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 드릴 부분은 눌림목 20이잖아요. 20. 그러니까 21선에 대한 눌림이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분홍 색깔이 21선이거든요. 네네. 자, 분홍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것도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좀 보이나요? 네, 색깔이? 보여요. 예. 자. 자, 주가가 여기서 아까 이렇게 추세를 벗어났죠, 이 구간에서. 네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개인 투자분들 따라가지 마시고 자,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예, 바로 이 구간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요런 구간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자, 21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기 지지를 보이고 있죠. 네네. 예,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이런 부분에서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고 아이젠 비전도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포착이 네. 됩니다. 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통해서 이 종목을 포착을 하셨다면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매수를 하셨다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구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수익 실현 구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앞전에 있는 고점에 몸통과 꼬리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걸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요 부분. 이것도 색깔을 조금 더 검은 색깔로. 네, 바로 요 구간과 이 꼬리 부분.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눌림목 20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네. 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네. 눌림목 20에 딱 포착이 된 부분이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구간에서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도 포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꼬리 네. 부분에서. 네네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포착이 됐고 여기도 포착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는 거는 자꾸 21선과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포착이 되니까 이 종목을 유심 있게 보는 거죠. 아, 이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1선에서 포착이 되니까 이거는 21선에서 지지하려는 힘이 강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돼요. 21선에 딱 닿으면 포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21선에서 21선과 이격이 네. 3% 이내에 접근을 하면은 포착이 돼요. 제가 그렇게 검색기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무조건 단다고 해서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격이 3% 이내에 좁혀지면은 저희 눌림목 20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때 검색기를 보셔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쵸. 이때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자꾸 터치, 자꾸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은 21선에 대한
이격이 계속 좁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그러면 좋은 흐름이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눌림목 조건 1과 2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맞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네. 잠깐 말씀드린 게 이 만일에 이 조건이 수익 실현 구간이 오늘 도달을 했잖아요. 네네. 자, 요 구간이 사실은 수익률이 별로 되진 않아 보이지만 20%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충분히 수익 실현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만일에 이 종목을 만일에 매수를 하셨다면 충분히 네. 여기서 수익 실현 하셔야 된다. 20% 수익 실현 확정이 돼야 된다. 오늘 그러면 20% 이상 수익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만일에 이 정고점을 또 돌파해서 더 간다라고 생각해서 매수, 네.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네. 저희 눌림목 매매는 항상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은 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아요. 저희가 정확하게 수익 실현 타점에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그때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반복해서 종목들을 이제 찾아서 매매를 한다면은 네.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갖고 끝까지 갖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네. 보면서 공부해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네. KPS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도 한번 예, 줄여서 볼게요. 자, 이 종목은 보시면 여기가 고점인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저점이 사실 보이지도 않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자, 추세를 한번 거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에서 추세 이렇게 한번 거볼게요. 제가 아까 추세를 그을 때는 뭐 그냥 이 꼭지와 두 번째 꼭지를 연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충분히 여기 돌파를 한 구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상승 추세 이미 접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네.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네. 예, 그러면은 뭐 이게 상승이 나오는 건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때는 절대 따라잡지 마시고 상승이 멈췄을 때, 네. 멈췄을 때, 눌렸을 때, 예, 멈추고 나서 눌렸을 때, 예, 눌렸을 때 이렇게 많이 눌리는데 이 구간 바로 이 구간에서 저희 눌림목 이식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예,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정도 지지구만 있었는데 이거는 딱 두 번만 주고 바로 올라갔어요. 네, 네. 자. 이 종목도 정확하게 매수를 하셨다면은 자 수익 실현 구간은 바로 여기예요. 정고점에 네. 그렇죠. 정고점의 몸통과 꼬리 사이.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사실 여기서 매수를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 네. 더 올라갔다고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들을 반복해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네. 또 그럼 21선을 또 만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 종목은 지금 정확하게 21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 잠깐 포착이 됐는데 조금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갔으면은 네. 확실히 눌렸으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갔을 텐데 네. 예, 조금 애매한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사실은 들어갈지 말지를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확실히 나왔잖아요. 네. 예, 확실히 눌림목 조건 1과 2가 완성되고 세 번째 조건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 구간도 나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 구간까지 좀 정확하게 나온 KPS 생명과학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 있고요. 네. 지금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오늘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눌림목 20 검색기로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눌림목 21선에 포착되는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기고요. 검색기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과 활용법까지 영상으로 이제 천하성사쌤이 직접 촬영을 하셨습니다. 이 눌림목 20 검색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는 7942 눌러주시면 지금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한 460분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색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눌림목 20에 포착된 검색기를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네.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종목은 네. 경남제약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경남제약? 네, 좀 보니까 이제 제약주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제약주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눌림목에서도 좀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조금 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테마들을
테마들이 많이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테마가 좀 줄을 이룬다. 아. 이런 식으로 또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눌림목 검색기를 반드시 설치해 보시고 네. 한번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신다면은 좀 일석이조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아, 뭔가 시장의 흐름도 읽을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장에 좀 유망한 종목, 유망한 테마주들이 네. 어떤 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하선 쌤, 네. 지금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네네. 입장해 주고 계시거든요. 네. 피디님이 이제 5분 뒤에 영상 이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지금 눌림목 검색기 어떻게 다운로드 받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네. 채팅방에 잠시만 계시면 저희가 5분 뒤에 눌림목 20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검색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이게 사실은 네. 시즌2를 하기 앞서서 좀 굉장히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이제 시즌1이 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바로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그래도 시즌2를 통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정보, 그 다음에 또 좋은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1선 눌림목 종목이 포착되는 이 검색기는 저희가 5분 후에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 자, 공부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경남제약 차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보면서 우선은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네. 자, 제약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네.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점 저점은 굳이 막 눈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네네. 자 그리고 자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는 그냥 제가 편하게 여기랑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보면은 여러분들 추세는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그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네. 제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흐름을 위로 바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세선을 긋는 거지 네. 차트에서 뭐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긋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렇게 긋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깨끗이 지워서 보면은 자 이미 추세가 돌파된 거는 이제 확인을 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네. 자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조정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저희 눌림목 20 구간에 포착됐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네네. 이 구간에서, 이 음봉에서 포착이 돼요. 근데 다음날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는데 뭐 수익실현 구간에 있는 상승까지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죠. 네.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20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이 눌림목 20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바로 다음날부터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구간을 지지하거나 횡보한 다음에 좀 올라가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무조건 눌림목 20에 포착이 됐을 때 다음날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20일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네. 자, 수익 실현 구간은 바로 요 구간일 겁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이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 이거 좀 위에 올라가니까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들을 아쉬워하시지 절대 마셔라. 절대 하지 마시고 눌림목은 항상 여러분들 같은 패턴에 있는 종목들을 반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번 주에 검색된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 시장에 지금 눌림목 종목들이 타점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종목은 과거에 있는 차트의 흐름이 아니에요. 불과 1주나 2주 안에 눌림목 흐름에서 나타났던 패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눌림목 매매 나타났던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제가 예시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어느 정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눌림목 타점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나온다. 예,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잘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노란톡 방에 눌림목 20
이제 최초로 공개되는 눌림목 21선 종목이 포착되는 검색기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17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천하장사쌤이 이 눌림목 20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직접 여러분들도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숫자 4개 7942를 눌러주셔야 지금 오픈 채팅방을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하수 쌤, 저희가 네. 지금 종목을 예시 종목을 공부해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네. 아직 지금 세 종목밖에 못 봤거든요. 네. 네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네 번째 종목도 공교롭게 제약 관련주입니다. 제약. 네. 한국, 제약주가 흐름이 진짜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종목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주가가 여러분 눈에 보시게 저점에 있죠? 자, 저점에 있고, 자, 추세선을 제가 여기서 빠르게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어봤어요. 자, 상승 그냥, 추세에 예. 진입했어요. 그렇죠. 상승 추세 진입했죠? 네. 그러면은 바로 요 구간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 1과 2 조건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 번째 눌림목 조건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요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네. 예,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점점 하락이 나올 때 예,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아마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락이 나오다가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은 아 이제 진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네. 저희의 눌림목 기준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편히 가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그 구간까지 와요. 안 올 것 같지만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1선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저희 눌림목 검색기에, 눌림목 20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네. 자, 이 종목은 거의, 자,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 자, 요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다섯. 네. 5일 동안 계속해서 저점 구간에서 21선에서 지지를 나오면서 계속 눌림목 검색기 20에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검색기 4일 동안 나온 건가요? 그렇죠. 검색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나오는 거죠. 5일 동안. 왜냐하면 이때도 이 주가가 지금은 올라갔지만 네. 이 내려갔을 때 저가에서 반일에 포착이 됐을 거죠, 아무래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5일 동안 계속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눌림목 20 검색기만 잘 장중에 체크하고 계셔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만 잘 보고 계셔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익 실현 구간도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전 고점에 몸통과 꼬리 사이. 근데 이 종목은 살짝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 분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눌림목 매매는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수익 실현 구간에서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거에 그 차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으면은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약간 저는 고수라고 생각하고 진짜요? 이런 거를 아쉬워하면은 고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고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종목이 올라가도 다음에 또 이런 종목 매매하면 되는데 굳이 올라간 거를 아쉬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네.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주식의 고수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준과 원칙을 항상 잘 지키셔서 네.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한국 유니온 제약을 네. 그 지금 사태를 보면 네. 지금 마지막 캔들이 또 네. 21선에 부합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도 접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셨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무슨 종목이었죠? 좀 이격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이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네. 애매했지만 네네.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해서 이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에 가담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타점에서 네. 진입을 해서 네. 정확하게 수익 실현을 했으면 그쵸? 또 며칠 만에 또 기회가 그쵸? 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네. 여기서 만일에 포착을 해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해서 지금 수익 실현 구간이 똑같죠? 수익 실현 구간은 네, 제가 선을 그어주세요. 예,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몸통과 윗꼬리예요.
여기 몸통과 윗꼬리.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은 네. 이 몸통과 윗꼬리 처음에도 요 구간이 수익실현 구간이었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매를 하셨다면 여기가 수익실현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30%거든요. 오, 30%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구간이 20%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종목 하나만 잘 선정을 해도 네. 단기간에 50%의 수익률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가지고 50% 100% 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만 제대로 배우셔도 이 한 종목을 가지고 네. 20% 30% 내는 거는 좀 식은 죽 먹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좋다. 네. 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저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다음 종목은 자,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에요. 셀바스 AI. 자, 이 종목은 AI? 아마 많은 분들 더 아쉬워하실 종목인데 자, 차트를 한번 똑같이 저희가 기계적으로 줄여서 보면은 네. 자, 주가가 여기가 고점이고요. 예, 네, 여기가 저점이에요. 충분히 저점 구간에 있고요. 네. 자, 흐름을 그어 보면은 충분히 돌파를 했죠. 네. 예, 충분히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눌림목 세 번째 조건만 확인하시면 돼요. 세 번째 조건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주가가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상승이 나왔고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눌림목 20 검색기에 포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격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네네.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포착이 안 돼요. 그럼 어느 구간에서 포착이 될까요? 네, 거기 그 부분. 바로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포착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21선과 만나는 그런 좀 특이한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자, 올라갔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셔라. 네.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셔라.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수익이 그렇게 적진 않아요. 한 1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 비록 이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충분히 저희는 저희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네. 반드시 눌림목 매매는 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카이노스 매드? 네, 카이노스 매드. 자, 차트를 먼저 기계적으로 한번 줄여서 볼게요. 자, 기계적으로 줄여서 봤을 때도 네. 여기가 고점인데 지금 저점이에요. 확실히 저점 구간이 있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차트의 추세를 한번 네, 고점과 저점을 한번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흐름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지금 1년 정도의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네. 긁을 때는 네네. 항상 지금 제가 가장 마지막에 걷을 때가 거의 202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게 큰 흐름이고 1년 정도의 짧은 추세도 충분히 눌림목 매매로 가능하다, 조건이.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충분히 여기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목 조건 1과 2는 충분히 여러분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눌림목 세 번째 조건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은 최근에 한번 갭을 떠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이 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천천히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하락을 하면서 지금 21선이 이게 분홍 색깔인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저희 눌림목 20 검색기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거의 7일 동안 계속해서 포착이 됩니다. 네. 자주 이렇게 포착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하려는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검색기만 보시고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예, 과감하게 들어가시고 예, 쫄 필요 없고요. 분명히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되고 저희 수익 실현 구간도 과감하게 이 정도에서 하시면 돼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저희 수익 실현 구간에 오면은 여러분들 수익 실현 고시면 돼요. 예. 전고점. 지금은 이게 여기가 꼬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게 몸통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꼬리가 네. 있긴 하지만 되게 네,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네. 여기서 예. 여기서 매도를 하자.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된다. 오. 예. 사는 거는 충분히 저희 눌림목 20 검색기 여기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셔서 여기서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은 충분하다.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매매를 되게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패턴들도 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패턴도 있고 조금 어려운 패턴도 있는데 네. 자꾸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천안사 쌤이 그냥 올라간 종목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네. 21선에 포착된 종목들만 선별해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포착이 됐는데 네. 굉장히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종목들이 되게 많지만 지금 추려서 아직까지 지금 거의 한 절반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는 차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1, 2주 안에 눌림목 패턴으로 나왔던 종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눌림목을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고 눌림목과 여러분들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목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또 시장에 대한 이런 시황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픈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만 거의 130분 이상이 들어오셨다고 하네요. 네네. 눌림목을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입장하시면 천안사 선생님과 함께 이제 눌림목 교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자 눌림목 20 2023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눌림목 21선 검색기입니다. 또 주디스님이 이 검색기를 또 올려주셨네요. 고생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 검색기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모두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직접 설정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023년 시즌2의 첫 번째 공개된 이 검색기 오픈 채팅방 눌림목, 불개비 눌림목 검색하시고 비밀번호는 7942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눌림목 사실 설치 영상, 눌림목 20 설치 영상을 네. 제가 이제 주디슨과 같이 이제 설치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아, 이번에도요? 네, 주디슨이 굉장히 저희 시즌1에서 같이 저랑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나오고 싶은데 네. 이번에 좀 밀려가지고 네, 그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과 뵙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제가 적극적으로 네. 녹화를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주디슨 목소리가 그리우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좀 눌림목 시즌1을 한번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천안사 쌤. 네네. 기존에는 네네. 21선 검색기가 유레카 검색기였잖아요. 네네. 이 유레카랑 눌림목 20, 뭐 이름만 바뀐 건가요? 아니요. 이름만 바뀌지 않았고 네. 뭔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더 이제 약간 저는 약간 트렌드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트렌드랑 좀 다르게 2023년도에는 좀 눌림목 패턴들이 이런 종목이 많아서 그거에 좀 맞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기존에 있던 검색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검색기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은 더 좀 배가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니까 네, 컴퓨터도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윈도우 이런 것도 맞아요. 윈도우도 네. 2020이 있으면은 뭐 2021로 바로 넘어가면은 뭔가 바뀌잖아요. 네. 그것처럼 눌림목 검색기도 계속 바뀌어야 돼요. 네. 예. 그러면 네. 현재 네.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돌발 질문이요? 현재 눌림목 20 검색기에서 봐야 될 종목 있나요?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그러면 직접 관심주. 한번 검색기를 보면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좋아요. 예, 한번 검색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예정이 없었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네. 자, 요 화면이 이제 0150 화면인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자, 검색이 조금만 나와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잠깐 이런 식으로 오른쪽. 네. 네, 좋아요. 좀 줄여서 볼게요. 네. 자, 17종목이나 나오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지금 눌림목 20을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17종목이 천안사 선생님처럼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17개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17개 정도 나오는데 이 종목을 제가 뭐 빠르게 저 혼자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충분히 종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관심 좀 하나 찾아볼까요? 하나 찾아주세요. 네, 오늘 잠시만요. 첫 방송이잖아요. 네. 잠시만 제가 한번 빠르게 그러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3일 제약이 잠깐만. 3일 제약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흐름대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브리핑은 제가 따로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한번 찾으셔야 돼요. 장중에 이렇게 빨리빨리 찾으셔야 되고. 자, 굉장히 지금 빨리 찾으셨는데? 제가 봤는데 네. 우선은 그냥 빠른 흐름에서 네. 제주 반도체가 좀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제주 반도체 네, 이유는요? 제주 반도체. 이유는 뭐 딱 봤을 때도 눌림목 조건에 부합이 되죠 이미. 네.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저점에 위치해 있고요.
자, 저점에 위치해 주고 한번 추세를 빠르게 거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를 이렇게 거보면은 충분히 돌파를 했죠? 네. 돌파를 했고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조정 그 20일선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오늘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지금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반도체도 흐름이 좋잖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뭐 예정이 없던 거지만 빠르게 종목을 봤을 때 제주 반도체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근데 네, 네. 지금 굉장히 빨리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이렇게 검색기를 설정을 하시면 네, 네.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은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좀 어렵겠죠. 근데 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처음에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익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몸에 익히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처럼.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아,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검색기 어떻게 설치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눌림목 20, 21선의 눌림목 종목이 포착되는 눌림목 20 검색기 저희가 5분 뒤에 바로 오픈 채팅방에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빠르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퍼스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텍. 네. 퍼스텍 종목 보면은 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퍼스텍이 네. 뭐 로봇 관련주도 연관이 돼 있고 또 방산된 관련주도 종목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고점이고요. 여기가 저점이죠. 네. 충분히 저점 구간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추세를 이렇게 그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어 봐도 충분히 이런 하락하는 흐름에서 횡보하는 흐름으로 여기서 바뀌고 있어요. 자, 충분히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자, 이 종목은 여기서는 한번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네. 근데 조정이 나왔는데 요 21선을 한번 실패를 했죠. 이탈했어요. 그렇죠. 네. 실패를 했고 여기서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금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 그렇죠. 돌파를 했고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눌림목 내 친구 시즌2를 보면서 여러분 아실 텐데 이 종목은 네.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의 모든 조건들이 이 지지 구간에 뭉쳐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높은 구간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를 하셨으면은 자 수익 실현 구간은 간단하게 이 구간입니다. 오늘 오늘이었네요. 수익 실현, 네, 오늘 수익 실현이 나오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이 종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눌림목 내 친구 시즌2 첫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 보내주셨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눌림목 20 검색기는 저희가 5분 뒤에 한 번 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하장사 선생님과 함께 월요일, 화요일 1교시에서 이제 뵙게 될 것 같은데 네. 추가적인 교육도 진행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 네. TV 방송에서 또 못다한 부분들을 제가 수요일, 목요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교육을 더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눌림목과 친해질 수 있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참여를 하셔서 혹시나 설치가 좀 어렵다 아니면 좀 어떻게 하면 설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니까 네. 오셔서 참여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검색기 새롭게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좀 잘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는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TV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도움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눌림목 검색기는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오픈 채팅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